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는 연휴지만 미국은 연휴가 아닌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미국이 조금 오늘 좀 빠졌죠. 빠졌죠. 네. 막판에 확 빠져버리더라고. 네, 아침 시초가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경제활동 재개 건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경제활동 재개할 거라는 거죠. 네. 미국이 GM 포드도 공장을 재개할 것이고 네. 여러 제조업 공장들이 먼저 돌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고 예. 그래서 딱 올라서 시작했는데 지표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후덜덜하거든요. 후덜덜? 후덜덜덜덜한 지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제조업 지표, 뭐 소비자 신뢰 지수 꺾이는 거 보면 뭐 사상 최대폭 네. 이런 식으로 뭐 100몇십이 얼마더라? 아,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네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기억력 없다는 건 다 뻥이고 원래 네. 머리가 나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그게 엄청나게 빠졌어요. 나를 쳐다봐. 왜 이렇게 솔직해지셨어요? 네? 저 원래 솔직합니다. 저의 단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런 지표들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네.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하냐면 언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된 거예요. 네. 1분기 아유. 갔네, 갔어. 끝났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훅 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그리고 또 어제도 올랐고 지난 주말 지난주에도 나쁘지 않았고 하니까 이미 지수를 조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표들 막 마구잡이로 떨어지지. 그럼 1분기 실적 곧 발표할 건데 아유 뭐 이거 좋을 게 있겠어? 이번 성적표는 그냥 다 망이지 망. 이러니까 기대감 확 줄어들면서 시장 줄줄줄줄줄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장 끝나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얼마? 구글. 예.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예, 알파벳이 최근에 주가까지 막혔는데 알파벳이 네. 확 들어버렸더만. 그래서 장 끝나고 약 7%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 네.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면 기업들이 실적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은 팡 기업들 믿을 수 있어? 한 거죠. 실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확신이 졌구나. 근데 이제 근데 장은 이미 끝났죠. 아. 이미 장은 끝났어. 장은 빠져서 끝났는데 이 구글의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 네? 시장 하락을 뭐 그렇게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어제 또 보시면은 뭐 그 다우나 이런 쪽보다는 나스닥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나스닥에서도 주요 기술주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빠지는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뭐 전일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로 마감은 됐는데 구글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 빵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 빅테크들은 사실은 온라인상에 있으니 이번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덩치를 줄이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소매업이나 이런 데 그냥 집 밖으로 그냥 철창을 치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분위기니까 이건 뭐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으니 아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그렇게 나쁠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같은 거는 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체크를 했습니다만 걔네가 돌리는 팀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 트래픽이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뭐 네. 700% 올라가고 이랬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얘네들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의 우려처럼 그렇게 나쁠 것이냐. 주요 기업들은 안 나쁘고 그냥 나머지는 다 나쁘고. 근데 원래 걔네들은 원래 나쁠 거라고 봤잖아.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말고도. 예, 네, 그러니까. 그죠? 예, 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을 것인가 좀 의문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 한국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빅테크들이 좋으면 한국도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 테크 주식들은 뭐 그렇게 많이 빠져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또 생기는 거죠. 예. 네. 어쨌든 어제 저희 방송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또 재미난 그 흐름들이 보였죠. 언택 가고 컨택 온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네. 지금 언택 상황이 가장 좋지만 주가는 이미 언택은 하이를 피크를 찍은 것이고 이 기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하이를 찍은 것이고 이제 주가적으로 보면 다음에 컨택이 움직일 것이다 했는데 어제 정말 컨택이 다 움직였어요. 놀랍도록. 어떤 컨택이에요? 놀고 먹고
마시고 쓰고 유통 같은 거. 네, 이런 쪽. 특별히 엔터 주식들.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공행진했습니다. 예상했는데. 네. 극장 같은 게 올랐어요. 아, 예상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여기서 그 배우셔야 할 부분 뭐냐면 우리가 네. 그 이제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꽤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극장 가시겠어요? 아직은 못 가죠. 못 가죠. 네. 못 가죠. 그러면 극장 주식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근데 이거는 현실 그 동시대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한 발 앞서서 모든 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극장 주식은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어, 그래요? 예, 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이것들은 미래가 좋아질 걸 자꾸 또 땡긴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좋아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정말로 늘어나. 예를 들어 극장의 러시를 막 늘어나. 그러면 주가는 끝이죠. 네. 그때는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의 선제성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어제 한국 시장에 그런 걸 좀 보여줬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게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예, 한 3개월 정도만 기억을 해야지 너무 옛날 기억까지 하면 아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아 거기서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아, 뭐 실패의 지름길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억력은 성공에 대한 기억력이 좋으면 좋아요. 예. 근데 보통은 실패에 대한 기억력만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아마 실패의 기억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기억력이 아니고요. 그건 네. 기억이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상처니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제 상처는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흉터가 남죠. 네. 솔솔. 네.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칼자국 깊이 베어 있잖아. 칼자국이 너무 깊이 베어가지고 네. 이런 상처들은 잘 아물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훈을 얻어 뽑아내면 돼요. 네. 필터 해가지고 교훈만 뽑아내면 되고 그 우리의 기억은 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아픈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이거를 필터링을 못하고 아픔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손이 안 나갑니다. 손이 안 나가고 네. 그럼 언제 손이 나가겠어요? 현장이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내 상처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막 연기가 막 끌어오르면 그때 손이 나가죠.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된다? 또 상처를 당하는 거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참 여러모로 아주 투자에 성공할 저 조건? 성정이나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한다니까. 정프로는 그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해요. 네. 그리고 정프로는 사람을 기억을 못해. 네. 네? 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을 기억을 못하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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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 사람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냐. 저도 그 사람이 다음 잔 주시고 오면 목표 못하시겠네. 그 사람이 컴플레인을 네. 어떻게 영진 씨 나를 기억을 못하냐고. 맞아요. 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네. 싹 비우는. 네. 그게 참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막 집착한 거다. 예. 아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죠. 집착 안 하는 건 투자에 좋은 태도입니다. 공부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 주식 볼 때만 이 좋은데 하고 사는데 옛날에 샀다 실패하네. 그러니까. 곽 부장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옛날에 30% 손절 친 거를 좋은데 그러고 산. 이거 옛날에 30% 손절 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굉장히 이제 뭔가 신비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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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장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서 진행하시죠. 네. S&P 500은 0.52% 떨어졌고요. 다우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0.13%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1.4%로 좀 많이 빠졌고 오히려 러셀은 올랐어요. 요즘 러셀은 맨날 올라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으니까. 끝물 네. 아니야 그래서. 아 그런 생각도 좀 들을 수 있죠.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올라가는 상승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은행주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싸하더라고요. 바로 어떤 증권회사에서 센컨콜 네. 하더라고. 은행주 올랐다고.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자산주가 원래 잘 안 움직이잖아요. 자산주가 올라가면 상승 사이클이 끝난 걸 수 있어요. 마무리된다. 이제 살 거 다 샀고 올릴 거 다 올렸으니 네. 더 이상 뭐 싼 게 뭐 있지 찾다 보니 네. 자산 좀 싸네 하고 간 거죠.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프랙탈이에요. 긴 장기적인 흐름 속에 작은 사이클이 여러 개가 섞여 있을 겁니다. 네네. 네,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장담 못하는 그런 고민들은 좀 있죠. 은행주가 올라오니까 야 이게 올라올 게 이제 없나 보다 하고 이것까지 올라오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워낙 쌌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그다음 독일은 1.2% 올랐고 영국 1.9, 프랑스 1.4, 유로 스탁스 1.7.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시장 초반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달러가 드디어 100이 깨졌습니다. 99.96이에요. 이번 주 들어서 약세요? 네, 이번 주 들어서 한 0.2, 0.3% 정도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 달러는 1.082, 달러에는 106.8, 그다음에 달러는 1,221원, 달러 위안은 7.08.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랠리의 조건이 숙성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환율 구조다라는 거죠. 네. 7 위안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원도 뭐 한 1,150원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굉장히 그 환 기준으로 봤을 땐 위험 자산 투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보여지고요. WTI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 ETF 있잖아요. UCO. USO. USO. 예, USO가 어제 했어요. 아, 하셨어요. 유월물을 다 까버렸어요. 예, 다 까버린 거 아니고 나흘 동안에 깐다 그랬으니까 까고 네, 있는 중이죠. 예, 이제 다 깐 것 같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 매도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침에 막 20몇 프로씩 빠지면서 네. 시작을 했다가 조금 반등을 해서 마감이 된 그런 흐름입니다. 그다음 금값은 1719.5 달러고요. 구리는 0.46% 올랐고 상하이는 0.19 하락, 항셍은 1.2 상승, 보베스파 3.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러셀 2000도 오르고 보베스파도 오르고 한국까지만 오르면 딱 금상첨화겠네 뭐 이런 생각 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69% 떨어졌고 나스닥 바이오는 2.18 떨어졌습니다. 네. 애플 1.6 떨어졌고 아마존 2.6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4, 구글 3%, 페이스북 1.2 하락을 했습니다. 이 주식들 주요 주식들이 모두 하락을 했어요. 네. 앞서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알파벳이 좀 올랐기 때문에 장외에서 이것들을 좀 무마시킬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인텔 1.2%, 퀄컴 0.9 하락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0.07 상승, AMD는 1.7 하락, 엔비디아 1.9, 테슬라 3.7, 넷플릭스 4.1 이렇게 떨어졌고 은행주인의 웰스파고는 1.6%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약세고 전통주들은 그냥 그런대로 소소한 그런 흐름들을 어제 시장에 네. 보여주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이 지표들이 정말 무서운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현재 추세 상황들이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이건데요. 100 이전에 167.7이었는데 76이 나왔어요. 네. 이런 수치도 나올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또 컨퍼런스의 그 미래 기대 근데 이 미래 기대는 지난달에 88이었거든요. 93으로 나왔어요. 올라갔어요? 미래 기대치 expect 이거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존 거는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금 나오는 상황과 이전 상황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그 떨어지는 폭이 정말 뭐 사상 최대니까 과거에 본 적이 없는 폭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지옥문 열렸네 그러고 있다가 지옥 한 반쯤 왔는데 뭐 네, 그렇죠. 생각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셧다운이 풀리면서 그 어디죠? 6월 초에까지 스타벅스가 90%의 매장을 미국에서 6월 된다. 초까지 다 개장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스타벅스가 그 정도면 상당 부분 정상화 아니냐. 6월 초까지. 근데 정말로 그거를 단계적으로 5월 중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회복의 속도들이 현장 회복의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미국 시장 흐름들은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미국 내 스타벅스의 지위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올라갈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렇게 통화해 보면 네. 그나마 가는 데가 스타벅스라는 거예요. 드라이브 트루가 돼 있는 네. 거의 유일한. 네. 왜 던킨 도넛에서 하는 그 커피 있잖아요. 뭐죠 그 있잖아요. 던킨? 던킨 도넛 자매 커피 있거든. 미국의 저소득층이 많이 마시는 거. 그건 드라이브 트루 없어요 아예. 네.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 몰라요. 그 주로 이제 블루 칼라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설탕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넣어서 먹는 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한국 그 실적도 나오는데요. 제조업 네. 비제조업이
50이 나왔습니다. 이전은 52였고요. 네. 그다음에 제조업은 54에서 50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월간 기준인데요. 4월 29일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은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죠. 아 그럼요. 네. 주가 훨씬 많이 올라야 되겠네요. 연휴 전이니까 하나만 또 제가 네. 좀 깊이 있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네. 근데 사고 싶은 것 별 최소 투자 단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네. 제가 천만 원이 있는데 20종목 사고 싶다고 뭐 50만 원씩 사는 건 좀 웃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뭐 하나당 예를 들면 뭐 금도 사는데 뭐 2만 원치 사는 건 그건 뭐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500만 원이든 아니면 한 1000만 원이든 네. 어떤 투자별로 투자 종목별로 이게 최소 그래도 이 정도가 있는 게 어떤 투자에 좀 뭐 기본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정프로답자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네. 이거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성경에 있는 구절을 땡겨와서 얘기 드리면 배우고 확신한데 거하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배우고 확신하는 종목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네. 첫 번째고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실 집중 투자가 맞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 한 종목을 정확 여러 가지 편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확하고 완벽하게 분석을 했으면 그 뭐 천만 원이면 한 종목 투자하면 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제대로 분석이 안 될 거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분산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산주에 꼽혀가지고 자산주 했는데 자산주가 2년 3년 동안 안 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싸다고 그러니까 초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PBR이 낮고 PER이 낮고 수익 대비 주가 낮으니까 이거 되게 좋았다 하고 딱 들어섰는데 시장 흐름이 그쪽으로 쳐다도 안 봐. 그러면은 뭐 그렇죠. 작년에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코피만 터져 있잖아요. 네. 물론 배당은 쏠쏠하게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분산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진짜 투자에서 승을 하시려면 이기시려면 남이 얘기해 준 거 듣는 거는 별로 성장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깎아먹기만 해요. 그래서 한계를 하더라도 내가 정확히 좀 많이 파악한 것들을 하시고 네. 아니면 그냥 흘려 보내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남이 돈 버는 거 배합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내가 한 것만큼만 먹는다는 생각을 빨리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돈 버는 최고의 그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적 미덕 중에. 예, 그래서 자꾸 누가 뭐 나보다 내가 보니까 나보다 열등해 보이는 친구가 막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막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새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좋아 보이는 것만 딱 잡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프로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되는 거 가지고 정프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네. 네. 업혀갈 생각은 그러니까 할지 몰라도. 정프로가 주식 투자를 대성할 수 있는 3% 중에 탁월하다니까. 네. 진짜로. 네. 네. 담백해. 네. 네. 너무 공부를 안 해갖고 네. 그게 좀 문제인데. 제가 좀 너무 위대하신 정프로는 너무 깎아내렸죠. 제가 솔직히 우리 네. 앞으로 네. 저기 한 15년 이상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정프로의 재산과 우리 세 명의 재산을 내가 감히 예측한 건데 네. 박 부장 미안해요. 네. 정프로가 1등에 갈 가능성. 네.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봐. 생긴 순서대로인가요? 네. 그리고 돈을 안 써요. 애들한테도 돈을 극히 안 쓰잖아. 아 1등이네. 1등 맞네 그러면. 네? 애들 땅이 떨어진 것도 주워 먹으라고. 예. 네. 애들이 아직 들고 파갖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후로 이제 또 우리 곽 부장님은. 한참 쉬시겠네요. 네. 네. 잘, 휴가를 드릴 테니까 네. 일주일 동안 푹 쉬었다 오십시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는데 곽 부장님 하루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잘 네. 돌고 오겠습니다. 네. 네. 5월 6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네. 해주신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